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 오늘 새벽 또 있었던 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원구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문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뉴욕 시장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그렇죠. 됐습니다. 어까도 뭐 저희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지만 FOMC 회의가 이제 사람들이, 위원들이 모여서 시작은 네. 됐는데 오늘 외신들을 보니까 뭐 별 이야기가 없네요. 별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오늘 세션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보고들을 합니다. 네. 한 2시간 동안 듣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의견들 나누는 과정이고요. 뭐 이런저런 스케치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조금 뭐 소위 말하는 회의가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이유는 논쟁이 있었겠죠. 이거 경제 이런 지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의외로 지금 내일 그 FOMC 회의 결과가 조금 뭐 우리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지금 생기는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겠다 그러지만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 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말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멘탈이 나가면 안 될 텐데요. 네, 근데 말실수가 뭐냐면은 연준 의장의 말실수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기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말실수라고 그럽니다. 아, 그런가요? 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변호사 출신이라서 딱 떨어지게 말씀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좀 모호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넷 옐런이 이제 국회에 나가서 증언한 것까지 합해보면 내일 좀 재미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새벽 이 시간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 저희가 잘 한번 종합을 해서 내일 또 고문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또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회의록이 네. 공개가 됐는데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 자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주열 총재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빨라지는 건가요? 어저께 금통위 의사록 5월 달 거가 나왔는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매파적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금통위 6분 계신데 그중에 3분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임지은 금통위원이 제일 매파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매파로 분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이주열 총재 매파적인 그 포지션을 갖고 계신데 근데 어저께는 세 분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굉장히 지금, 전환점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못 합니다. 대선 때문에.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리고 이주열 총재 임기도 있고 그래서 못 하고 하면은 올해 11월이거든요. 11월에 그러면 하기 위해서 지금 군불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늦출 수가 없다. 그리고 한두 번 금리 인상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긴축이 아니다. 뭐 지금 계속 이런 자락을 까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분간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쵸. 현재 경기 개선이 조금 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접종률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접종률이 70% 올라가는 순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릅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향후에 금융시장 불균형을 더 악화시킨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산을 장기금리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치고 나갈 때 얼만큼을 치고 나가느냐, 뭐 등등 이제 뭐 세부적인 얘기가 나온다면은 네. 시기적으로는 11월 달 정도가 되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우리 경제 지표로 나오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가 않았고 올해 안에 정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언급과 그런 심리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11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실제로 나타날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빠르게 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한번 고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